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3프로TV 퇴근길 페이지 2 라이브로 지금 정프로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 불을 뿜은 그리고 최근 들어 계속해서 좋았던 전기전자 쪽 이야기 잠깐 체크해보고요. CES 2021 관전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키움증권의 김지산 센터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키움증권의 김지산 센터장님. 요즘 같으면 뭐 굉장히 힘이 넘치시겠습니다, 센터장님. 근데 포함해서 새해 네. 일주일을 지났는데 마치 1년을 지난 것처럼 굉장히 힘든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만큼 시장도 좀 격변했고 네. 그런 격동의 시기를 좀 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생각해 보니까 네. 올해가 소외해기 때문에 네. 시장도 이렇게 좀 황소장이고 네. 황소걸음처럼 100포인트씩 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12지신에 곰이 없는 건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우리 저 김지산 센터장님은 저 김학렬 소장님이랑 뭐 별 관계는 없으시죠? 예, 뭐 관계는 없습니다. 아, 빠숑이라고 알긴 아세요 혹시? 예, 알긴 아, 알아요. 약간 예. 저 이미지가 아,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으셔서 혹시 친인척 관계신가 좀 궁금했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 키움증권의 김지산 센터장님과 함께 오늘 전기전자 이야기 좀 깊이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증시 뭐 삼성전자가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9만 찍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LG전자도 그렇고 뭐 대체로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11월 이후로 보면 우리 IT 대형주들이 대체적으로 70% 가까이 전부 다 급등을 했거든요. 네. 사실 이제는 전망이 아니라 뭐 해석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네. 어차피 우리 IT 업종은 경기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네. 경기 회복 국면에 IT 세트 수요 회복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고 네. 여기에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이연 수요까지 더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될 거고요. 네네. 자, 두 번째는 팬데믹 국면을 지나면서 우리 IT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욱 향상이 됐고 네. 이에 따른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반도체는 당연히 국내 업체들이 리딩하고 있고 네. 이번에 보면 K 반도체가 유럽 전기차와 동승하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LG전자의 가전이라든지 삼성전기의 MLCC, 네. LG이노텍의 카메라 모듈까지도 전부 다 이제 인류와 아이템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역시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요 측면에서 본다면 언택트 환경에서 서버용 데이터 센터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이제 컨택트로 바뀌게 되면 모바일 기기양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네. 공급단에서 보면 DDR5라든지 아니면 비메모리 쪽으로의 캐파 전환 네. 이런 이슈들 때문에 반도체가 초호황 사이클을 맞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실제로 좀 보게 되면 네. 특히 21년 상반기가 좀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21년 올 상반기요? 예, 일단 네. 세트별로 좀 주요 이슈들이 있는데 네. 스마트폰의 경우는 지금 아이폰 12 시리즈가 굉장히 시장 반응이 좋고요. 네. 여기에 갤럭시 S21도 조기 출시되면서 네. 프리미엄 폰 수요를 자극할 걸로 보여지고 네. 여기 이제 그 5G 밀리미터 웨이브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화웨이가 몰락하고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약진하면서 부품 업체들에게 네. 따뜻한 운기가 전해질 걸로 보여지고요. 네. 자, TV도 전부 다 지금 팬데믹 국면에서 집에만 있으니까 소위 홈 엔터테인먼트 수요가 워낙 좋습니다. 네. 전부 다 집에서 스포츠 보고 영화 보고 있는 거죠. 네. 여기에 대형 스포츠 이벤트, 즉 도쿄올림픽 효과가 올해 상반기에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네. 가전도 마찬가지로 그 건강가전 수요가 그 홈코노미 수요와 맞물려서 굉장히 좋은 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차도 유럽발 그 수요 호조 속에서 국내 중대형 배터리 업체들이 전부 다 이제 흑자 기조가 정착되는 모습들이 상반기에 다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다 뭐 충분히 수긍되는 말씀들이신데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가전제품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작년에 많이 샀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좋아지는 거는 그게 좀 잘, 그러니까 시기가 예를 들어 한 작년 뭐 7, 8월에 좋았다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좋아지는 거는 그게 좀 시기가 잘 이해 안 되거든요. 일단은 그렇다고 보면 네. 지속적으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우리 IT 기업들이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고 최근에 보면 IT 중심의 수출도 생각보다 더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상보다 좋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실적 모멘텀으로 반영될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달러와 약세 기조 속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비중을 늘린다고 했을 때 네. 과연 가장 경쟁력이 있고 한국을 리딩하고 있는 사람이 뭐냐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배터리를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네. 역시 개인 투자들 역시도 네. 그 좀 스마트한 투자 환경 속에서 반도체 같은 대형 업종 쪽에 또 관심 두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까지도 IT 업종에 우호적으로 반영되고 네.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 흐름은 뭐 정확히는 모르겠으면 대략 언제까지는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는지. 일단 저는 그래서 업황은 네. 상고 하저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아, 상반기까지는 괜찮아요. 말씀드린 아까 그 세트 쪽에서의 모멘텀이 네. 상반기에 좀 집중됐다고 보여지고요. 네. 부품도 조금 세분화해서 말씀드려보면 네. MLCC도 상반기 호황 사이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결국에 5G하고 전장 쪽 수요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패키지 기판이라고 얘기하는 PCB도 지금 굉장히 그 수급이 빠듯하거든요. 네, 네, 네. 이 상황이 이어질 거고 거기에 5G 환경에서 카메라 모듈이 고도화가 되고 네. LED는 미니 LED TV가 출현하면서 또 새로운 수요 기반들이 형성될 네네네. 거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상반기 좋을 거거든요. 갤럭시 S21이 조기 출시되고 화웨이 공백을 누린다는 거죠. 이런 부품단에서의 모멘텀을 보더라도 네. 상반기가 상당히 좋다. 하반기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 모멘텀이 좀 불안될 여지가 있을 거고요. 네. 그런 밸류전 부담이라든지 환율 여건까지 감안하면 조금은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가 괜찮다고 칠 때 지금 들어가도 예. 그렇게 부담될 수준은 아닌 상황입니까? 전반적으로 사실 밸류에이션은 이미 그 애널리스트의 손을 좀 떠난 측면이긴 해요. 가보지 않은 길을 좀 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전히 실적 모멘텀은 강하고 네. 실적 추정치 상향 사이클이 상반기에 이어질 거기 때문에 네. 적어도 한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그럼 우리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달리 말하면 하반기는 모르겠다는 거죠. 아, 하반기는 예. 알 수 없으나 아니 뭐 상반기까지만 알아도 돼요. 하반기까지는 뭐 나중에 들으면 되고 상반기만 괜찮을 것 같으면 또 아 이렇게 또 흔들리면 안 되는데 예, 또 마음이 싱숭생숭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상황들 혹시 오늘 상황 혹은 뭐 최근에 그 전기전자 관련돼서 더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더 듣고요. 아니면 CS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 CS도 얘기하고 주 네. IT 세트의 좀 동향을 얘기하면서 네. 그런 이슈들 좀 같이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CS로 그럼 한번 좀 넘어가는데 CS가 다음 주 11일부터 14일까지 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지요. 11일부터 14일까지 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당연히 우리나라 회사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면 투자에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사실 작년 이맘때 딱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이게 카지노에서 굉장히 열심히 즐기고 있었는데 올해는 주로 카지노 가시면 따는 편이에요? 아니면 잃고 오십니까? 한마디면 이제 비행기 못할 뻔했죠. 사실 이제 룰렛을 많이 하다가 좀 잃는 바람에 네. 시차가 안 맞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카지노를 하는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남는 시간에. 자, 그러나 어쨌든 올해는 재미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네. 현장감이 부족한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만 네. 그래도 늘 그렇듯이 CS라는 거는 올 한 해의 그런 기술적 방향성을 네. 그 제시하는 자리이기도 네, 하고 네, 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중심으로 국내 IT 기업들의 기술적 선도력이 재평가되는 장이기 때문이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올해는 일단 1967년 이후로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 슬로건은 올 디지털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올해가 처음이군요. 처음입니다. 온라인 네, 처음이지요. 네. 하긴 뭐 그럴 일이 없었겠죠, 과거에. 네. 네. 그래서 올 디지털이 의미하는 거는 코로나를 계기로 디지털 혁신이 그만큼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상징한다로 좀 보이지고요. 네. 언택트 환경에서 뉴 노멀 기술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그 구현이 될 거고 AI나 IoT, 5G 같은 새로운 기술에 기반해서 더 나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들이 좀 경합을 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랬을 때 세트별로 관전 포인트와 올해 트렌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세트별로라고 하면 세트가 뭐 몇 개가 있어요? IT 세트가 이제 뭐 TV, 스마트폰, 가전, 로봇, 전장까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요. 네. 자, 그랬을 때 그 늘 그렇지만
그 CS의 주인공은 TV예요. 워낙 TV? 화려하고 네. 기술이 좀 빠르게 진화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볼거리를 제시하는 게 TV거든요. 요즘도 그래요? 옛날엔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도 가장 볼거리가 많은 건 TV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 네. 그럴 때 TV가 그 큰 변화가 좀 있을 건데 네. 일단은 미니 LED TV가 프리미엄급의 새로운 주류를 형성할 겁니다. 그 문제 뒤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리고 마이크로 LED 차세대 기술의 양산성이 검증이 될 거고 여기에 맞서는 OLED는 롤러브레이에서 이어서 투명이라든지 밴더블 같은 차세대 OLED로 진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올해 보여질 거예요. 밴더블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역시 내 디스플레이가 구부러지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 폴더블 폰처럼 네. TV도 각도가 이게 자유롭게 조절되고 접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또 밴더블 형태로 구현이 될 거예요. 아, 그걸 밴더블이라고 하는군요. 롤러블은 이제 위나 아래에서 이렇게 네, 이렇게 말아지는 형태로 말하는, 구현이 되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OLED는 비엘류가 필요 없는 자발광이기 때문이라도 그러한 다양한 컴퓨터 네. 구현이 가능한 건 분명히 강점인 거죠. 근데 이제 이 TV 쪽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거의 왕이죠? 분명히 프리미엄은 장악하고 있는데 네. 중국 업체들의 도전이 만만치가 않고요. 여전히 일본 업체들도 옛날만큼 못하지만 네. 프리미엄 시장에서 상당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한중일의 경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삼국지 영역이 바로 TV죠. 아, 그러나 아직은 한국이 최첨단 달리고 있는 건 맞나요? 저희가 보기 따지면 조조의 위나라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통일하지 않을까 싶긴 네, 한중일 하고요. 3개국 예. 디스플레이 대전이 이번 CES에서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뭐 중국, 일본 이런 그 최첨단 제품들이 나올 때 그 회사들의 납품하는 우리나라 저 부품 회사들도 많이 있죠. 괜찮은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패널 디스플레이 패널이 될 거고요. 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부품들에 있어서는 네. 국내 업체들이 프리미엄 쪽 부품을 주도적으로 공급하고 있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TV라는 게 굉장히 화려하게 주목을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그거 좀 관전 재미있게 볼 만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네. LG전자가 이번에 롤러블 폰 일명 뭐 상소문폰이라고도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네. 폴더블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폼팩터를 또 출시할 거고 네. 보게 되면 이제는 스마트폰도 그 새로운 폼팩터 굉장히 본격화한다고 좀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CES 기간의 마지막 날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을 조기 공개를 합니다. 아. 예년에 비하면 한 달 정도 빠른 일정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화웨이의 공백을 그 염두에 두고 프리미엄 폰 시장 공략을 앞서서 나선다 이런 네.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S21은 근데 별로 볼 거 없다는 얘기가 지금 뉴스에서 뭐 솔솔 나오던데 그거는 뭐 믿을 만한 뉴스는 아니고. 그럼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많이 좀 섭섭할 텐데요. 네. 일단은 경쟁 환경 굉장히 유리해요. 그러니까 아하. 화웨이가 몰락하고 있기 때문이라도 프리미엄 폰 중에 중국 외 시장에서의 프리미엄 폰 시장은 애플과 삼성전자가 다 나눠 먹을 여지가 크다라는 거고 네. 이번에도 보게 되면 그 카메라 쪽에서 큰 성능의 변화가 있고 AP도 좀 많이 좋아지는 이런 네. 변화들이 있기 때문이라도 네. 여전히 플래그십 쪽에서의 삼성전자의 지배력은 네. 상당히 유지될 수 있다고 좀 보이지고요. 네. 자, 세 번째는 이제 가전 쪽에서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 네. 가전은 이제 인공지능 초연결 기술을 바탕으로 라이프 스타일 맞춤형 가전이 이제 부상하는 트렌드이고요. 네. 또 코로나 환경이다 보니까 위생 및 건강 가전이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의 미래는 우리가 로봇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로봇도 코로나가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고 있어요. 어차피 언택트 환경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네. 로봇의 상용화가 더 빨라질 거고요. 네. 로봇이 과거에는 무슨 뭐 서빙이나 안내 이런 영역에 그 제한됐다면 네. 향후에는 뭐 주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살균까지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 로봇이 조기에 상용화되는 그런 일정을 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자동차 쪽도 보게 되면 IT 기업들의 이런 모빌리티 영역의 진출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애플도 오늘 큰 이슈가 되긴 했지만 네. 이러한 그 교감형 자율주행 기술이 좀 진화하면서 IT 기업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LG전자도 네. 디지털 콕핏이라는 그런 카테고리로 지금 전략 쪽에 계속 진출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먼저 본다면 주식 시장에서는 미니나 마이크로 LED 폴더블이나 롤러블 같은 새로운 폼팩터 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관련 업체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제일 저 관심 받을 회사는 어디? 예전엔 뭐 한참 뭐 삼성전자가 새로운 폰 막 뭐 이럴 때 이제 관심 많이 받았을 거고
한참 뭐 그 이전에는 소니나 무슨 뭐 이런 데가 많이 받았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요즘은 CS 한다고 하면 어느 회사가 제일 미리 이렇게 관심, 야, 저 회사가 이번에 뭐 내놓을까? 뭐 이런 거 관심 받는 데는 어디예요? 여전히 주요는 삼성전자고요. 아, 삼성전자요? 다양한 영역에서 선진화된 기술을 보여주는데 네. 작년에도 보게 되면 네온이라고 얘기하는 인공지능의 결정체가 굉장히 큰 관심을 좀 받았었고요. 여기에 뭐 그 인텔리전트 로봇이라든지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네. 기술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 LG전자의 존재감도 굉장히 큽니다. LG전자요? LG그룹도 그런 기술 면에서는 굉장히 앞서 있고 삼성이 그다지 뒤지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그렇다 보면 이 CS 기간에 있어서 LG그룹은 기술력에 비하면 기업 가치가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재해석도 충분히 좀 이루어지긴 하죠.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러면 뭐 세트별로 뭐 일단 뭐 크게 정리는 해주셨고요. 세트별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TV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마이크로 LED, 미니 LED 요거죠. 그러니까 미니 LED는 프리미엄급으로 이게 확실히 가느냐인 예. 거고 마이크로 LED는 이게 양산되냐 마냐 요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까 이번에? 그렇죠. TV가 올해 네. 굉장히 그 중요한 변곡점을 맞습니다. 굉장히 이게 좀 보수적인 시장으로 보여지지만 네. 올해 TV와 디스플레이 시장이 의미가 있다는 건 뭐냐면 네. 국내 업체들이 이제는 LCD 생산을 포기하거든요. 전면적으로 OLED 중심의 생태계를 갖추게 되지요. 그렇게 네. 되면 그동안은 LG그룹은 화이트 OLED를 중심으로 대형 OLED 쪽에서 치고 나갔던 부분인 거고 네. 삼성 계열은 이제 거기에 맞서서 퀀텀 닷 OLED, TV 네. OLED 양산성을 갖추는 시기가 올해가 될 거고요. 네. 그런가 하면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마이크로 LED의 양산성이 또 검증이 될 거예요. 자, 이 LED도 되게 재밌습니다. 네. LED가 작아질수록 TV는 더 그 진화하게 되고 네. 기술적 장벽이 높아지는데요. 네. 지금 LCD TV도 보게 되면 LED가 광원으로서 대략 5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네. 그게 50개? 50개. 네. 단출하죠. 그게 미니로 가고 마이크로도 가고 이제 나노로 갈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디스플레이 진화하게 되는데 미니로 가게 되면 쉽게 말해서 LED 개수가 12,000개에서 2만 개가 들어갑니다. 이게 마이크로 LED로 가면 몇 개가 쓰이는지 아세요? 단위가 전혀 달라지는데요. 한 20만 개 들어가요? 2,500만 개가 들어가고 이걸 TV 하나에? 그렇습니다. 8K 해상도를 구현하려면 1억 개가 들어가야 돼요. 스케일이 전혀 달라지죠. 이게 나노로 가게 되면 QNED라고 해서 아주 이상적인 차세대 디스플레이인데 LED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용매에 섞어가지고 아예 페인트 칠을 하는 수준 정도까지의 그 기술이 바뀌게 되거든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로드맵은 정해져 있는 거고 네.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2021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마이크로 LED는 그러면 저 삼성전자 쪽에서 조금 힘줘서 하고 있는 겁니까? LG는 OLED 아니에요? LG도 마이크로 LED 이렇게 OLED에 맞서고자 하는 게 미니 LED라고 보시면 되고 네. 마이크로 LED는 그 OLED와 또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OLED는 유기물이거든요. 네. 유기물의 약점은 수명이 짧고 우리가 번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 건데 네. LED의 장점은 무기물입니다. 네. 수명이 굉장히 길고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OLED보다 더 진화된 형태가 LED 기반의 무기물 방식인데 그게 마이크로 LED가 될 거고 그게 또 진화하게 되면 QNED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마이크로 LED는 삼성, LG 전부 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올해 TV의 주인공은 미니 LED입니다. 미니 LED. 자, 그 삼성의 고민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네. LG그룹은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OLED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네. 작년에 하반기에 광저우 공장이 돌아가면서 이제는 대량 양산 체제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맞서서 그 삼성 진영은 소위 그 QLED라고 얘기하는 퀀텀 닷 LCD 가지고 맞서왔던 건데 네. 이게 OLED에 맞서려면 좀 더 그보다 진화된 프리미엄급이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미니 LED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LED를 작게 만들고 굉장히 많이 집어넣게 되면 네. 그 TV의 두께를 얇게 만들 수 있고 8K 해상도를 구현하는 데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네. 화질이 좋아지고 얇아지는 솔루션이 미니 LED가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미니 LED는 네. 이 12,000개 이상의 LED가 스스로 그 전멸이 이루어지는 로컬 디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도 네. 그만큼 화질은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삼성이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겁니다. 미니 LED는 한 4K 정도 나옵니까? 화질이? 8K를 다 구현하죠. 초 8K?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8K를 구현할 거고 그게 TV 사이즈에 따라서 12,000개냐 아니면 65인치 이상 TV는 2만 개가 쓰이냐까지 달라져요. 그랬을 때 삼성전자가 올해 이것만 200만 대 이상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LG도 OLED를 하고 있지만 네. 미니 LED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 대 가까이 준비하고 있고 네. 중국 업체나 일본 업체가 포함하게 되면 이 미니 LED TV 시장이 올해에만 400만 대 이상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 외 예전에 제가 디스플레이 하신 분한테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이거 화면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 수율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 그럼요. 예, 한 네. 판에 뭐 몇 개를 이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비싸고 하나라도 불량 나오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미니 LED 같은 경우도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혹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좀 짚어주셨는데요. 원래는 네. 이제 마이크로 LED가 가장 이상적인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2,500만 개에 달하는 LED를 TV 패널에 옮겨야 되거든요. 네.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 중에 한 개가 불량이 되면 바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트랜스퍼 전사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산성이 갖춰지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마이크로 LED 시제품들 TV를 내놨지만 1억 7천만 하고 그래요. 1억? 정프로님 아직 못 사시는 거죠 이제? 아, 저 돈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프로님 정도 돼야 이제 사시는 거고, 1억 7천만 일반 원이? 소비자용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와. 그래서 네. 마이크로 LED로 가기 위한 과도적 기술로서 미니 LED를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미니 LED만 가지고도 기존의 퀀텀 닷 LCD 대비 네. 화질이나 두께에서 큰 개선이 이루어질 거고 네. OLED에 맞설 만큼의 성능을 갖춘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LED가 양산성을 갖추고 네. 가격이 대중화되기 전까지의 네. 과도적인 솔루션으로서는 미니 LED가 굉장히 훌륭할 거다. 올해가 원년이면서 그 수요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 미니 LED는 그러면 예전에 그 PDP처럼 잠깐 반짝하다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 PDP의 운명은 좀 그 슬픈 운명이긴 한데 LCD와의 그런 마케팅에 좀 밀린 측면이 있는데요. 네. 미니 LED는 그 끝난다기보다는 마이크로 LED로 진화한다는 표현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LED의 사이즈가 더 작아지는 그런 과정을 밟는 거니까. 아 이렇게 이제 시작하지만 미니 LED로 시작하지만 점점 더 작게 만들어서 네, 작게 만들면서 이제 마이크로로 가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디스플레이 얘기만 해도 벌써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아주 흥미롭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스마트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스마트폰 중에 또 아이폰이라든지 5폰 이야기, 5G폰 이야기도 해야 되고 또 가전 관련해서도 또 이야기할 게 많은데 잠시 한 3분 정도만 3분 아닙니다. 2분 정도만 전화 말씀 듣고 와서 우리 김지산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정프로 요즘 아침에 점점 늦어. 아, 침대 바꿨잖아요. 지누스 매트리스. 너무 편해서 일어나기가 싫어요. 아, 그 아마존에서 제일 잘 팔린다는 그 지누스? 네. 언제 벌써 산 거야? 이게 66만 건 리뷰에서 고객 평점 4.5점을 받았더라고요. 역시 다른 매트리스, 지누스입니다. 이 기본적인 제품부터 고급 제품까지 선택의 폭도 아주 넓습니다. 아유, 나도 빨리 하나 사야 되겠는데. 아마존에서 사야 되나? 아니죠. 한국에서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지누스를 검색하세요. Live in Wonder, 지누스.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험난했던 2020년 그리고 다가오는 2021년 미스터 마켓은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을까?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 우리가 해야 할 투자의 방향은 명확하다. 이한영. 무엇이 주도주를 결정하는가? 김효진. 투자도 계절의 변화를 준비해야 할 때. 이다솔. 주식의 시대 새로운 밸류에이션으로 승부하라. 이효석.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 투자할까? 염승환. 시장의 젊은 파워리더 5명이 전하는 날카로운 통찰 미스터 마켓 2021.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자, 미스터 마켓 아마 많은 분들이 구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 책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핫한 분들이 모여서 썼던 책 미스터 마켓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1월 8일 저녁 순서로 3프로TV 전기전자 요즘 뭐 굉장히 뜨겁습니다. 김지산 센터장님, 키움증권의 김지산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듣고 있고요. 키움증권이 굉장히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랑하는 증권사죠? 아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이명웅
임영웅 씨도 영웅문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우리 지금 계좌가 신규 계좌가 4만 개씩 터지면서 요즘에 저희 그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키움증권의 가치가 좀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부럽습니다. 리서치 빨리. 역시 그 센터장의 영도력을 바탕으로 좀 영도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다라고 네.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키움증권이 굉장히 그 약간 후리하신 것 같아. 이 센터장님 제 이제 여러 센터장님들을 만나 뵈면 우리 키움증권 센터장님은 굉장히 좀 좀 열려 있는 예. 후리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던 이야기 쪽 이어서 CES 2021 2021년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으로 벌어지는 CES에 관한 이야기. 저희가 디스플레이 뭐 이야기는 좀 했고요. 어쨌든 미래 혹은 뭐 지금 현재 계속해서 가장 많은 돈이 몰리고 있는 게 스마트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네. 다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요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최근에 이제 11월 동향에서 우리 또 시사점은 좀 그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우리 팬데믹 국면에서 IT 세트의 성향이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TV하고 가전은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외로 수요가 굉장히 좋아요. 네. 다들 집콕 환경에서 소위 뭐 홈 엔터테인먼트다 내지는 그 홈코노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TV와 가전 수요는 예상보다 더 좋은 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참에 바꾸자. 그렇습니다. 네. 달리 얘기하면 그 소위 우리 경험적 소비라고 얘기하는 여행이나 뭐 놀고 먹는 이런 비용들을 아껴가지고 가전제품을 바꾸는 수요가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차도 좀 바꾸기도 하고요. 예. 네. 대신 스마트폰만큼은 경기 민감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이런 팬데믹과 코로나 확산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11월 동향을 보더라도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가 1억 2,900만 대 정도였는데요. 네. 전년 동기에 비하면 3% 역신장하는 모습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11월 스마트폰의 특징을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네. 역시 애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애플의 그 아이폰 12 시리즈 4개 모델이 11월에 전부 다 출시가 됐고 네. 그 효과 때문에 그 $600 이상 전 세계 프리미엄 폰 비중이 네. 10월에 13%였던 게 11월에는 22%까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애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 실제로 네. 애플의 판매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11월 한 달만 그 전년 동기 대비 20%나 판매량이 늘어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점유율이 21%로 삼성전자를 밀어내고 1위에 올랐습니다. 네. 그만큼 주연은 그 아이폰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그런가 하면 중국 업체들은 좀 생산 차질을 겪고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미디어텍의 칩셋이라든지 네. PMIC, 드라이버 IC 같은 그런 부품들이 부족해서라도 스마트폰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환경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시사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PMIC나 드라이버 IC 같은 게 소위 말하는 비메모리 반도체고 네. 최근에 보게 되면 비메모리 반도체가 네. 공급 부족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비메모리 업종이 좋을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이런 환경들이 모바일 환경에서 검증되고 있고요. 애플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네. 화웨이 몰락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2차 제재가 일어난 이후로 네. 핵심 부품에 대한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고 네. 실제로 점유율이 좀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요. 제재 전만 하더라도 20년 3월에는 글로벌 점유율이 17.3%였는데 네. 최근 11월에는 7.1%까지 반토막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프리미엄 폰은 중국은 이제 포기라고 봐야 돼요? 중국 내에서의 점유율도 프리미엄 폰 시장을 주도하면서 한때 50%가 넘어갔습니다. 화웨이가. 특히 중국의 5G 폰은 화웨이가 전부 다 주도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11월 데이터를 보게 되면 중국 내 점유율이 24%까지 떨어집니다. 즉 화웨이가 19년 기준으로 스마트폰을 2억 4천만 대를 팔았거든요. 네. 그게 올해 21년에는 딱 2년 만에 3천만 대 이하까지 역대급 몰락을 하게 됐어요. 3천만 대요? 그렇습니다. 2억 대 팔다가? 전혀 그 단위가 달라졌죠. 와. 그러니까 이 2억 4천만 대 중에 1억 대를 그 중국 외에서 팔았고 1억 4천만 대를 중국에서 팔았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중국 외에서 팔았던 물량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받아갈 거고 네. 중국 내에서 팔았던 1억 4천만 대에 대해서는 소위 우리가 OVX라고 표현하는 오포, 비보, 네네. 샤오미가 나눠먹는 그런 구간이 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그 냉정한 정글이 지금 그 화웨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미국이 큰일인데요. 화웨이 몰락이 어쨌든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스마트폰 업계에는 네. 상당히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될 수밖에 없고요. 5G 폰이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작년에도 엄청 팔았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점유율은 아니죠 아직. 5G 폰 시장도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 5G 폰이 2020년에 2억 5천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중에서 침투율이 19% 정도가 되는데요. 아, 괜찮네요. 21년에는 대략 한 5억 9천만 대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침투율은 39%까지 올라갈 거예요. 올해. 예. 네. 지역별로 좀 온도 차이가 있는데 네. 2020년 기준으로 그 5G 폰 침투율을 보게 되면 역시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한국은 네. 전체 판매되는 스마트폰 중에 58%가 이미 5G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아. 그다음 높은 게 중국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0대 팔면 6대가 5G 폰이에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언택트 재택근무 환경에서 이제 다들 스마트폰으로 네. 유튜브도 봐야 되고 우리 3프로도 시청해야 되고 키움증권 주식도 해야 되기 때문이라도 네. 이 5G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다음 높은 나라가 이제 중국이에요. 의외죠. 중국이 39%까지 침투율이 높아졌고요. 네. 그다음에 북미가 25%, 네. 유럽은 15% 순이거든요. 유럽 굉장히 낮네요. 그렇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중국 수요가 워낙 좋아서 글로벌 5G 폰 시장 전망이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될 거고 북미나 유럽은 아직까지는 마음 구축 속도가 네네네. 느리기 때문이라도 5G 보급은 미흡하다. 이 부분은 경기 부양책과 더불어서 2021년에 기대해야 된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근데 확실히 확산은 더 많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국이 그러면 왜 이렇게 빠르게 그 5G가 보급되느냐 네. 배경을 보게 되면 일단 통신사들이 5G 요금을 굉장히 저렴하게 잘 책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화웨이나 오포, 비보, 샤오미를 중심으로 보급형 5G 폰 라인업이 굉장히 많아진 상태고요.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5G 네트워크도 빠르게 깔려 있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이 주도하는 5G 폰의 호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 네. 여기에 결정적으로 애플이 이번 아이폰 12를 출시하면서 4개 모델 전부 다 이제 5G가 지원되도록 출시를 했거든요. 네. 애플이 또 주도하는 5G 사이클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결국 중요한 거는 가격이잖아요. 네. 폰이 싸져야 많이들 사게 되는데 그렇겠죠. 5G 폰의 ASP 가격이 19년에는 대략 830달러였습니다. 네. 근데 20년에는 660달러까지 떨어졌고요. 올해는 이제 한 590달러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수요를 촉발할 여지가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만큼 어떻게 보면 올해가 5G 모멘텀은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라고 봐야 될 거고 네. 스마트폰 쪽에서의 변화라고 한다면 초고주파 대기라고 얘기하는 밀리미터 웨이브 안테나 모듈 기판 네. 수요가 새로 형성이 되게 되고 네. MLCC도 탑재량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 4G에 비하면 5G 밀리미터 웨이브로 가게 되면 탑재량이 평균 30% 가까이 늘어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카메라 성능도 더 좋아져야 될 거고 네. 그 CPU 역할을 하는 AP도 고성능화되면서 네. 관련한 패키지 기판도 좋아진 이런 전반적인 그런 부품의 고사용화 추세가 네. 5G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일단 저 5G 통신망을 이제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5G 폰으로 이제 쓸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지금 시점은 5G 망이 깔리는 건 우리나라 이제 꽤 많이 깔았다고 보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일본은 좀 더 깔아야 되고 그러면 폰이 더 많이 팔리는 배경은 좀 덜 된 건 아닙니까 혹시? 이제 그 5G도 뭐 여러 번 뭐 나오셔서 말씀들 하셨겠지만 두 가지로 네. 나눠서 보셔야 되거든요. 네. 주파수가 6GHz 이하를 sub-6라고 얘기하고 아. 우리나라처럼 28GHz 대역은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구분하는데 네. 중국을 비롯한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5G 인프라가 깔렸다는 건 전부 다 sub-6입니다. 이게 이제 초고주파 대역의 밀리미터 웨이브 투자는 지금 앞으로 가야 될 길이에요. 네. 이게 대야만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라고 얘기하는 진정한 5G로 구현이 되는 거고요. 달리 얘기하면 지금의 sub-6는 5G가 아니라 원래 기술적 로드맵은 4.5G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로 가고자 하는 투자가 앞으로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렇게 돼야만이 진정한 우리가 5G 환경에 그 접하게 되고 네. 자율주행 주행까지 가는 인프라가 마련된다고 봐야 될 거고요. 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도 화웨이의 통신 장비에 대해서 그 강도 높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삼성전자가 반사의 이익을 통신장비 쪽에서 누릴 거거든요. 네. 버라이즌 쪽에서 수주 소식이 있었고 이게 이제 AT&T라든지 그 일본 쪽에서 그 수주 성과 좀 이어진다라고 보면 네. 우리가 기대하는 5G 장비들 쪽에서도 네. 긍정적인 그 소식으로 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전 얘기 이제 끝으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예예. 예.
미니 LED랑 아까 마이크로 LED 소개를 좀 해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니 LED랑 마이크로 LED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미니 LED는 소자가 띄엄띄엄 있어서 이건 백라이트용으로 쓰는 거고 마이크로 LED는 자체 발광하는 무기물 LED이기 때문에 미니 LED에서 마이크로 LED로 발전 과정 중간에 있다는 건 이건 틀린 얘기 아니냐? 아. 이런 질문이 좀 왔는데 어떻게 요거? 그분 저희 우리 김주근 애널리스트로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제가 아, 말에 약간 좀 비약이 있었던 거고 네네네. 맞습니다. 미니 LED는 네. 기존의 그 BLU가 그대로 존속하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로컬 디밍이 가능한 하나하나가 전면 가능하기 BLU라고 하면 때문에 백라이트 유닛? 유닛이고 네네. 거기에 이제 그 광원으로 쓰이는 게 그 미니 LED고 네. 굉장히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얇고 로컬 디밍이 가능하니까 화질이 좋다는 장점을 가지는 거고 네. 마이크로 LED는 네. 제가 왜 2,500만 개까지 쓰인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네. 이 작은 화소 하나가 RGB를 각각 구현하게 됩니다. 네. 백라이트를 구현하는 광원이 아니라는 거죠. 자발광으로 바뀌게 돼요. 네, 네, 네. 그래서 훨씬 더 사이즈는 작고 자발광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진화된 디바이스로 봐야 되는 거고 네. 2,500만 개를 트랜스퍼하는 기술이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LED의 사이즈를 놓고 보면 진화라는 개념을 볼 수 있겠지만 네. 이게 그 BLU로 채용되느냐 자발광이냐는 차이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진화의 세대가 다른 그런 네.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고 굉장히 좋은 부분을 지적해 네. 주셨어요. 네. 취업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키움증권으로 네. 연락 주시면 바로 애널리스트 채용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RA부터 겪으셔야 되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가전으로 가기 전에 우리 아이폰 12 관련해서 아이폰 12 예, 또 말씀을 드려야 되죠. 네네네. 이게 또 우리 국내 부품 업체들도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고 있고 네. 아이폰 12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11월 동향에 있어서 주인공은 애플이었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로 그 최근에도 뉴스가 올해 상반기 아이폰 판매량이 2020년 상반기에 비해서 30%나 더 늘어날 거다. 그래서 많게는 9,600만 대까지 늘릴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상반기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애플 주가도 강세로 갔고 네. 부품업체들도 전반적으로 그 강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아이폰 12 시리즈는 흥행 요건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전부 다 네. 5G니까 5G 교체 수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네. 전면적인 디자인 변경이 있었고 사양도 좋아졌고 네. 모델이 4개가 나오면서 가격 스펙트럼이 좀 다양해졌거든요. 네, 네, 소비자 네. 선택권을 많이 부여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실제로 아까 그 2020년 11월만 하더라도 아이폰 12가 한 달간 2천만 대가 팔렸고 네. 전년 동월 전작에 비하면 무려 그 17%가 증가한 수량을 좀 보시면 돼요. 네, 저도 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렇게 좀 아이폰 12가 잘 팔리는 거는 그만큼 네. 5G 이연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고 네. 미국 통신사들을 중심으로 강한 프로모션이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이폰 12 시리즈가 4개 모델인데 네. 모델별 판매 비중이 의미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되죠? 쉽게 생각하면 가장 싼 미니 모델이 많이 팔릴 것 같잖아요. 미니, 아이폰 12 미니. 예. 네, 근데 실제로 데이터는 달라요. 우리가 11월 데이터를 보게 되면 예. 기본 모델인 아이폰 12가 41%로 가장 많은 건 사실인데요. 네. 그다음으로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 가장 고사양 모델이 39%를 차지하고 프로 맥스가 이렇게 많이 팔려요? 그 밑에 단계인 프로가 23%를 차지하고요. 네. 미니가 7%로 가장 낮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고사양이고 가장 비싼 모델이 굉장히 많이 팔린다. 네. 그래서 프로 시리즈의 인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뒷받침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네. 자,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아무래도 프로 시리즈는 그 5G를 구현함에 있어서 초고주파 밀리미터 웨이브를 구현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증강현실을 구현하는 라이더 스캐너라는 게 들어가 있고 트리플 카메라도 좀 더 진화된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좀 더 나은 5G 환경에서 더 나은 카메라를 선호하고 있다는 게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이 고사양 카메라를 공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LG노텍이 수혜를 좀 많이 누릴 수밖에 없고요. 향후 이걸 계기로 밀리미터 웨이브로의 흐름이 빨라질 수 있겠다. 네. 이런 기대를 애플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저는 프로 샀습니다. 정프로는 아이폰 12 프로. 프로 맥스를 사셨으면 아 맥스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3프로 맥스. 중에서 짱 드실 텐데. 아, 제 맥스 살 돈은 없었고 예. 아, 프로도 근데 여기는 할인도 안 해줘요. 맞습니다. 와, 난 이렇게 배짱으로 하는 데는 처음 봐. 지금 받고 싶으면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물량 주문에서 네. 그 배달까지 그 기간도 네. 실제로 프로 시리즈 같은 경우는 4주에서 6주가 걸렸거든요. 아. 그만큼 인기가 많았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환경이 이어졌다는 거고요. 지금은 네. 이제는 그런 공급 쪽에 대해 차질은 다 해소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가전 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네.
가전은 일단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팬데믹 상황,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바꿀 거 미리 바꾸고 예. 아니면 좀 없던 거를 새로 산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발생했고 그게 올해 계속 좀 이어질 걸로 보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걸 좀 수치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네. 2분기만 해도 코로나 위기가 정점에 있었고 글로벌 락다운이 전개됐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안 좋았고 우려가 컸습니다. 2분기 미국은 가전시장이 7% 역신장을 했고 유럽은 13%나 역신장을 했거든요. 3분기 오니까 전혀 달라졌어요. 3분기에는 미국이 무려 플러스 14%나 성장을 했고 유럽도 전년 동기 대비 13%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가전 수요는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선진 시장에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그 락다운으로 인한 공급망 제한이 해소가 됐고 네. 경기 부양책 효과로 인한 이연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는 측면이 크다고 봐야 되고요. 확실히 그 팬데믹 국면이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가 좋고 애프터마켓 그 수요도 상당히 좋다고 봐야 되고요. 결국은 네. 우리가 이제 홈코노미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네. 이제는 집에 있으면서 별걸 다 하잖아요. 네. 우리 그 남자분들도 이제 다 요리를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그 가사를 분담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이제 가전제품을 많이 바꾸게 되고 네. 전에 없던 식기 세척기도 달게 되고 또 코로나를 살균하기 위해서 그 스타일러 같은 스타일러. 그 의류 관리기 내지는 네네네. 뭐 공기청정기 뭐 이런 제품들의 소위 그 신성장 가전의 수요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 네. 지금 가전 시장에서 전개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한국에서는 굉장히 고가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LG전자나 네. 삼성전자 가전 사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네. 저도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뭐지 그 스타일러 그게 예. 좀 살까 봤더니 150만 원 뭐 이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옷 세 벌 들어가 옷 세 벌 다섯 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너무 센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런 것들을 요즘 많이들 사고 있고 이게 가전 회사들에는 꽤 괜찮은 이거를 안겨다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글로벌하게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그 안티 코로나 기능들이 있는 살균 기능 있는 제품들이 수요가 좋은 거고 네. 또 하나는. 청소기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다 유선이었지만 무선으로 바뀌면서 가격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네. 지금 가전 제품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1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없어서 못 팔 정도고요. TV하고 또 달라요. TV는 사실은 그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크고 네. 중국 업체들과도 경쟁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싼 제품들도 많지만 네, 네. 적어도 내수 시장에서의 가전 제품은 전부 다 프리미엄화돼 있다. 부가가치도 매우 높다라는 거고 LG전자가 가전만큼은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도 글로벌하게. 실적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LG 잘 팔리죠? 일단은 지난해 실적만 놓고 보면 전 세계 가전 시장에서 LG전자가 매출이나 수익성에서 1등을 이제 차지했습니다. 1등이에요? 월풀을 제쳤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보다 더 낫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약간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렇습니까? 가전만 놓고 보면 저희가 볼 때 LG전자가 매출이나 수익성이 더 높아요. 실제로 수익성은 훨씬 더 높은 건 사실이고요. 그래요? 네. 가전 쪽에서 LG가 굉장히 전 세계적인 강세를 뭐 삼성도 당연히 잘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예. 두 회사가 아주 업체력 대치락 잘 하고 있고 월풀은 약간 하락세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진 않나요? 일단은 월풀이나 일렉트로닉스가 그 네. 선진 시장에서 밀리는 그런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 팬데믹 국면에서 락다운이 미국과 유럽에서 좀 많이 집중됐기 때문이라도 네. 자국 내 수요 부진 영향이 그 해외업체들이 좀 이어졌다고 봐야 되고요. 네. 달리 얘기하면 국내 내수시장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든지 건강가전 쪽에서 LG전자가 리딩하고 있는 이런 포지션 때문이라도 네. 글로벌 가전업체 중에 가장 수익성이 높은 게 지금 LG전자입니다. 자 이제 CES에서 또 어떤 가전 제품들이 우리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지 원래 이제 CES 한번 하면 막 기사들 사진 막 하면서 지난 CES에서 그 테니스 볼 만한 게 왜 이렇게 맞습니다. 삼성전자네요, 왜? 그게 이제 인텔리전스 로봇이었고 예. 거기 또 이제 많은 관심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맞습니다. 뭐 예. 카메라도 찍어 주고 뭐 이런 친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과연 어떤 친구가 우리 소비자들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지 관심을 받을지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안 유지하는 것도 회사들 굉장히 신경 많이 쓰겠네요. 그럼요. 예. 예. 그 전에 미리 언론 나오면 이거 김 빠지니까. 예. 자, 하여튼 올해 CES는 저희도 한번 특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혹은 굉장히 가장 빠르게 여러분께 전해드릴 방법을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전기전자 관련된 이야기 쭉 짚어주신 우리 김진환 센터장 역시 설명이 깔끔하고 이해가 잘 됐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조만간 CES 즈음에서 다시 한번 좀 매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